예,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대접 재앙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이제 일곱 천사가 와서 일곱 대접을 쏟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재앙이다 있어요. 일곱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에 일곱 대접 재앙인데 첫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짐승,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에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게 돼요.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우상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할 수 없다는, 이런 조금 전에 기도하면 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두려워서 이 666표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짐승,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진노가 임한, 두 번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모든 물이,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서 해요?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으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과 호수와 모든 그런 물의 근원들이, 샘들이 다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이제 피를 마시게 되는,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것은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성도들과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 쏟았다고 그랬어요. 해. 그러니까 이제 진노를, 대접을 쏟을 때 계속 그 대상이 바뀌죠. 첫 번째 대접은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은 그런 대상에게 임하고, 두 번째는 어디요?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모든 물의 근원에.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어디에 쏜다 했어요? 해에다가, 이 태양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써, 뜨거운 불로써 사람들을 이제 태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표면의 온도가 약 5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의 그 온도는 약 1억 5천만 도 정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100도씩 물 끓는 데만 넣어도 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화상을 입고 견딜 수 없죠. 근데 태양의 표면이 5,000도에서 6,000도인데 그 중심은 1억 5천만 도 정도.
어느 뭐 이거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뜨거운 그런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가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탄소라든가 이런 게 배출 가스 배출 문제로 인해서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바로 이 태양열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오존층이라고 있는데 그 오존층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 이상한 이런 몸에 이제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피부암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오존층의 파괴로 뭐 폭염이라든가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이 우리가 여러분 가려지게 되면 얼어붙고 추워서 죽는 거. 너무 가까이 오면 덥죠. 적도나 이런 데는 태양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가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지구촌 글로벌 시대니까 지구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곳에서 폭염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의 때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불로서 쬐니까 그 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어쩌면 바베큐 같이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 또 지금 이제 이런 태양의 문제가 생겼었지만 우리가 주일날 밤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구원받아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때 열 가지 애굽에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을 때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그때 흑암재앙이라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이 애굽 전역이 컴컴한 밤이 됐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셨는데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비를 주세요. 태양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낼 때 흑암재앙 때는 이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애굽이 다른 나라는 상관없는데 온 애굽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거기에만 태양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밝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데 그 69일에까지 이루어지고 한 일에가 남았는데 이것을 7년 한 일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일곱 나팔재앙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일곱 인대접, 일곱 나팔 대접이 있는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을 내릴 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3분의 1이 어두워지요. 낮 3분의 1 비침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근데 여기에 지금 네 번째 대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곱 천사 가운데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또 세 가지의 대접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며 또 이 불의 이 그리고 이 태양의 열보다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이 태양의 열기보다 더 무섭고 뜨거운 이것보다는 수천 배나 더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네 번째 뜨거운 불로써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진노 재앙을 쏟아부을 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들이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완악하고 강팡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 자신을 징계한다 이러면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 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르고 겁도 없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이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 3계명.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어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 그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꽤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가 건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걸 비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며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언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는 천재지변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막 하나님을 욕해요 사람들이 예? 뭐 홍수가 났다든가 무슨 뭐 태풍이 불었다든가 뭐 해가지고 뭐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평상시 하나님 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까지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한에서 이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걸 차단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중국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압록강이 있는데 거기 완전히 모든 그런 항공유 뭐 이런 걸 다 차단을 시켰잖아요. 대만도 중국하고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엄청나게 그걸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중국에 뭐 그때 시진핑하고 막 그런 말이 있었지. 정상회담을 대통령이 하려고 해가지고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 막 이런 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 계속 의사협회 전문가들이 이 중국에 거기 사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해도 정부가 안 들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신천지 대구 거기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끝내 막 중국 그걸 잘 안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몇 군데 교회에서 나오니까 모든 코로나가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인데 모든 교회가 언론을 통해서 막 계속 이 코로나의 어떤 발원지, 진원지처럼 돼가지고 교회발, 교회발, 교회발 이렇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되니? 교회는 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강남에 여러분 어떻게 거기 보세요. 더현대라고 하는 그 백화점 개장해가지고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갔는데 하루에 20만 명씩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명단을 다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온도 체크만 하나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는 오면은 거리뛰기,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거 다 하는데도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수도권은 20%만 좌석이 20%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30%잖아요. 왜 이런 불평등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교회에게만 비난의 이 화살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면서 교회에서 코로나에 나온 사람 49%가 나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기관에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라. 정확한 데이터를 주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 이 에베를 통해서는요 1%도 감염이 안 됐어요. 에베를 통해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 에베를 통해서는 거의 감염이 없다. 그런데 에베 끝나고 무슨 가서 식사 모임하고 소모임하고 이런 데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에 끝나고 가서 같이 밥 안 먹고 카페가 차 안 마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슨 회사 뭐 삼성발 LG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사람 전부 교회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막 교회를 비난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비방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조심해야 돼. 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불량한 짓 하고 사기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막 누구 속여먹고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내 이름이 비방을 받았는데 그 비방을 받은 내 이름을 내가 이제 그 새롭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막 함부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독하고 막 이런 짓을 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망령된 자들은요 구약에 보면요 다 돌로 맞아 죽거나 하나님이 엄청난 두려운 심판을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 지금은 하나님 참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을 욥의 아내처럼 아 그런 하나님 믿어 하나님 욕하면서 당신도 죽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자식 죽고 사업 다 망하고 남편 병들고 막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셌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다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3만 개에서 5만 개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만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엄청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의 네 번째 재앙 해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했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이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회개가 살 길입니다. 네. 회개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있어요. 아간이 여러분 금동에 은동에 신할세는 외투 이런 거 갖다 막 숨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남한 장군이 그 문둥병 고침받고 돌아갈 때 뒤에 따라갔던 게하시가 어떻게 자기 죄를 숨기죠? 이렇게 성경은 다윗이 자기 죄를 또 숨기려고 했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뭐를요? 불쌍히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서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때요?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숨기면은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해요. 점점 더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더 무서운 살인죄를 막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두 번째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예, 우리가 용서받으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만 어디 갈 수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회개하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예수 선지자인데 선구자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들이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곳에 가려면 먼저 선발대가 가지고 다 길이 막 산을 깎고 길이 안 난 곳은 길을 도두고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마차를 타고 쫙 이제 어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구자는 뭐냐? 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길을 이 땅에 예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회개를 시켜서 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은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와 갈라진 것처럼 임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방언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이 천사의 방언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와이렌 칼라리시드 이리초고 안초하이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무슨 방언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런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 임했을 때 한 방언은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불어로, 어떤 사람은 독어로, 어떤 사람은 애를 한국어로, 중국어로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그때 16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날 성령 임한 거예요. 그 성령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임해서 뭐 합니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새 술에 취했다니까 베드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겠냐?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내 남종과 내 여종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며, 이렇게 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막 회개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막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였고 형제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를 죄사함 받는 구원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 어떤 인간에게 적당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노동과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이제 병들게 되죠. 그런데 이 질병이 원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온 질병은 뭐를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 고침을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질병이 뭐 귀신이 가해다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신이 가해다 준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는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완을 뜯어내고 거기다 줄로 달아가지고 침상째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붕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뚫어 내릴 거의 내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병을 고친데 뭐라고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8년 된 병자도 고칠 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나중에 만났을 때 주님이 말해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죄로 말미암은 질병일 때 회개를 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막힌 담이 되는데 그걸 회개하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주죠. 아니 남편이 있는 그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거기 동침을 하고 임신하니까 그게 드러날까봐 또 우리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와 책망할 때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을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경건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의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포로 잡히게 만들어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그때 잘못을 깨닫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끌고 가던 군인들의 마음을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해요?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해라. 만일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이 아수르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갔어요. 그래 요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싹을 집으라고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에서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우리가 풍랑을 만난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 때문이야. 처음에 요나는 어떻게 하냐? 뱀이 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거나 뭐 좀 잊어버리고 싶을 때는 억지로 잠을 자버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니 깨가지고 제비를 보니까 요나가 보면 너는 국적이 어디며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이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해? 아무리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려 안 돼. 풍랑이 더 세죠. 그래서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죠.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한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네로는 못 가.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어떻게 해? 회개 안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계속 물고기 뱃속에 소화는 안 되고 거기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결국에 뭐를 해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냥 큰 기침을 칵 한번 해버리니까 어때요? 요나가 다시 무트로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데려갈 수도 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여 요나서를 봐보면 그래요. 여기는 우리들도 요나 그렇죠? 요나도 성경에 나온 요나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요나 우리도 그래서 잘못하면 물고기 뱃속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 가서 그 길이 사흘길인데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루 가서 있잖아요. 대충 그것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겠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대충 하고 산 높은 데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자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자 한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아수르 왕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무백관 모든 뭐 결혼한 사람들까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금식을 시키면서 때 인류 역사에 아마 이런 금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멸망을 시키려고 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예, 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고 뭐라면 신호를 보내. 징계를. 어떤 때 말씀으로 이제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 했어요?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축복의 촛대 이런 거 옮겨버리면.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뜯던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죠. 여러분 누가 보면 13장 5절에는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여기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예, 여기 누가 보면 13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사를 지내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는 저 사람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피를 섞여서 이렇게 빌라도라는 총독이 제사를 지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저들은 죄를 우리가 모르냐 많이 지었으면. 그 다음에 실로암, 예, 이스라엘 가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 무너져 그 밑에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거야. 뭐 크레인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 있잖아 보면. 그럼 뭐 공사하다 무너져가지고 죽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인과응보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죄인은 악인은 심판하고 선한 사람은 축복해 주시기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말해요. 저 사람들이 18명이 치워준 거니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제가 성령님하고 98년도에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그 26일 날이 주일인데 25일 날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항상 그때 토요일 날은 중동포에 있는 왕산 갈릴리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여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그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 이제 그날 시험 들었다는 사람 두 사람 신방 갔다 와서 교회 와가지고 제가 내일 그럼 무슨 말씀 전하니까 그러니까 내일 뭔 설교할지 걱정하지 마라. 계속 이제 하나님과 제가 막 대화하는 거. 저는 본문이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나중에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서 읽기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서 딱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 이제 한 구절 받고 26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 그때 강도사였을 거예요. 밑에 자냐고 나는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 일어나가지고 그날 예배를 5시간 동안 드렸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하라. 근데 제가 이거 회개하라고 하면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회개하라 하는데 그냥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두렵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회개하라 이 음악은. 그래가지고 어때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 그냥 다 우리 멍들어가지고 어때 몇 개월 동안 여기 만지도 못해서 다 얼마나 세게 치면서 회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회개. 근데 제가 주님이 그때 딱 보여주신데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철저한 제자 훈련 그때 그리고 복음을 매 예배 때마다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피를 돌아서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줄줄줄 나와. 그런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 머리로는 다 믿어. 근데 쭉정이들이 얼마나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더라고.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제 계속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회개를 시키니까 날마다 회개하니까 돼. 이 쭉정이들이 뭐로 바뀌었냐. 알곡으로 바뀌어진 걸 다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안 하는 데는요. 아, 우리는 뭐 말씀 중심의 교회. 저도 제자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켰는데. 근데 설교를 예전에 제가 한 시간 이내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개척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 오늘 왔는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때 와가지고 다른 분이 그러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년 됐는데 다른 데서 몇 년 동안 설교 들은 것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서 한 25분, 길어야 30분인데 저는 짧아야 1시간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얼마나 줄줄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온 사람 내가 보면서 아, 저 사람 믿는다 하지만 저 진짜 알고일까? 아니 이제 알고이가 쭉정인가 하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뽑아볼 수 있으니까 놔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 할 수는 없지만은, 아, 너무 막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회개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왜? 죄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가룟 유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가룟 유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전 30냥이 팔아먹었죠. 그 은전 30냥이 팔아먹었어요. 시몬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부인했죠. 모른다고.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저주, 내가 예수 안다 그러면 차라리 저주를 받고 막 나는 하나님 맹세하는데 예수 나 진짜 몰라. 예수. 그럼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아,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피값을 갖다가 집어던지고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죠. 이 사람은 후회는 했어. 후회는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얼굴이 딱 부딪혔어. 예수님 분명히 그러지.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다 얼굴 부딪히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어디를 안 갔어요? 지옥 안 가고 버림받지 않고 다시 주님이 불러가지고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대부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건데, 주님이 저한테, 제가 98년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한국교회 잘못된 게, 크게 잘못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첫째, 구원론 잘못되고, 두 번째, 성령론이 잘못되고, 세 번째,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근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구원론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예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구원론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는 분은?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한대.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도 나가서 베드로가 말해.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먼저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 지금. 거의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회개 없이 뭐만 강조해요? 믿음만 강조해. 믿기만 하면 구원. 회개,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 믿음만 강조해, 믿음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믿기만 하니까 머리로 그냥 머리로 믿는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신하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전 세계 교회 문제가 이게 뭐냐? 바로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만 강조해, 회개는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되면 이런 설교 안 하고요. 전부 믿음 아니면 위로, 소망, 축복 이런 설교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이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막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 알곡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알곡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충격받아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면은 그거 봐버리면 다 충격받아요. 얼마나 얼마나 알곡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 회개는 없이 믿음만 강조하니까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겠죠.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지금까지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 교회 나와도 그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가.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이런 사람들 거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는 머리로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회개하면 반드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죠. 회개의 열매를 맺자는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여서 찍힌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의 모태 신앙이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천국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가지. 근데 회개의 열매를 맺자는 너희를 찍혀 버림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면 구원받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으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근데 구원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지금 복음주의 보통 일반 교회에서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거의 90%가 이래요. 이게 복음주의란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제가 신학의 흐름을 봐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옛날에 막 그 옛날 우리 초창기부터 했던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과 보면 얼마나 메시지 회개를 강조했는지 몰라.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회개가 없어.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죠. 다른 복음 전하면 요 갈라디아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른 복음 뭐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거 뭐예요? 다른 복음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 이거 다른 복음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요. 구원파라고 했잖아요. 구원파. 구원파. 여러분 뭐 세월호 사건 난 거기를 무슨 구원파라요? 유병은 구원파 그러잖아. 예. 네, 옛날엔 권신장 구원파라 했는데 유병은 구원파. 한강 유람선 띄우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뭐 성교라고 해도 또 박옥수 구원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목포에 보면 저 백년도 넘어가는 저 목포교로 큰 교회 있죠. 거기 이요한 구원파라고 해가지고 구원파가 크게 이 부류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다 똑같아. 예. 뭐를? 회개. 예수를 믿고 구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물어본다 했죠 제가. 교회 다녀요? 그럼 어때요? 교회 다닌다. 구원 받았어요? 물어. 구원 받았다고. 어디 구원 받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또. 그럼 저 구원 받는데요. 그럼 구원 받는데 언제 날짜 얘기해보라고 그래. 날짜. 그럼 날짜 알아요 몰라 신집사님? 몰라.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딱 말해. 아니면은 뭐라고 해요? 자, 구원받았다고 하면 죄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 아, 이거 있다 하기도 그러고 없다 하기도 그러고. 그럼 이제 조금 많은 사람은
아이, 어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죠. 당신 죄 있으면 어디? 죄인은 천국 못 간다 했잖아.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해요? 회개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봐. 그러면 오건사님 회개해요 안 해요? 예? 회개해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이 죄는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미래 죄까지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냐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 용서 받을 때 어때요?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속죄의 제사,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짐승이 죽고 나 대신에 죽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매년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하고 아사셀이라고 해서 염소나 양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해가지고 무인 광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속한을 받아요. 그런데 평상시 죄를 지을 때는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 지었다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양의 해마다 양과 소와 이런 것들에 수없이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뭐로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으로. 어린 구약에는 양이었는데 그 양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속죄의 제사 드릴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없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근데 그거 회개해야 하는 거하고 회개 안 하는 거하고 그거하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이야. 돌이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천국 백성. 사랑하면서 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성화를 위한 회개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구원파는 뭐야? 회개할 필요 없대.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은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도 자기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화인 맞은 양심이야.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회개 안 하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지고 화인 맞은 양심.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 전 세계 교회 회개 없는 복음 전파,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한 이런 게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심판을 받는다. 그걸 피할 수가 없대.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우리가 뭘 교회 다녀도 여기 모태신앙이어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모태신앙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구원파같이 마음이 강파해. 자, 회개를 위한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다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거짓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9시 기도에 인도할 때 이제 여기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죄와 한국 교회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내 이름으로 근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죄를 자백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해 주신다 했잖아요. 고치시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 교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진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내 진짜 하나님 잘못한 진실한 회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타락한 생활한 걸 용서해달라 이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에 인도한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한국 우리의 죄 그리고 한국 교회의 죄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와라라라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진짜 회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한국 교회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우리 한국 교회 죄를 위해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두리뭉실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회개냐고 이거. 진정한 회개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진짜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방언을 하지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방언을 하면 안 돼. 여러분 회개는 우리 말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이러면서 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돼. 왜 이런 갈라리도 이르쳐 완차지 이러면요 진짜 마음이 담아진 애통한 이런 회개가 안 돼요. 이게 같이 있을 때는 막 여기 오원사님 신집사님 뭐 저 집사님 다 있는데 막 하나님 인연이 나쁜 년인입니다 막 하면서 하면요 저것이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오늘 저런다냐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뭐 어쩌고 우리 남편을 어쩌고 막 뭘 어쩌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아 막 기도가 안 돼. 저 사람 기도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할 때 할 때요 무슨 기도해요? 방언 기도해.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해. 근데 여기 우리 뭐 수연 자매님은 너무 신랑을 사랑해갖고 미워할 일 없겠지만 어쩔 때 속이 뒤집어지게 할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제 미워해가지고 뭐 미워한 것이 살인죄라 했잖아. 그럼 딱 성경을 읽다 보면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오 주여. 해가지고 이제 막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막 하면 남편 옆에 듣고 어때? 미워한지도 몰랐는데 나 미워했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할 때는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회개할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말로 해요. 우리말로. 그래야 진짜 회개가 돼요. 아, 이거 시간을, 왜 시계를 딱 꺼버릴까요? 네. 이게 지금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이게 뭐한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대접제 한 걸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거짓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안 하고, 입으로 안 하고. 그리고 죄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를 계속 지어. 이건 거짓된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금방 또 죄를 그 죄를 또 반복해. 이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어? 막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오늘 못하면 그냥 끝내겠어요.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오늘 지금 뭐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두 번째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신 것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하기를 위해서?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게 이제 뭐의 의미냐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갖고 그 사람을 언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막 이게 긴지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사랑하는데 금방 만나면,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면 좋은데 한 달 있다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뭐 1년 가고 3년 가고 막 몇 년까지 기다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만 오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왜? 하나님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예. 네. 그 천년이 우리를 보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우리에게 오시고 싶은 건 천년, 하루가 천년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얼마나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뭐. 근데 이것도 모르고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